들을 땡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질은 SM55C. 개수는 한개 됐고 규격은 20 곱하기 150 곱하기 200. 그 다음 비교는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지워가지고 24개 쭉 나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된다. 여기에 이제 조립도가 되겠어요. 다 끝나셨으면은 이제 얘를 카피를 떠요. 카피를 뜨시고 밑으로 내리세요. 복사본 하나 만들어 주시고 얘를 또 지워야지. 싹 지워주고 번호까지 싹 지워주시면 돼요. 자, 우선 요 작업도 진행해 주시고 이어서 얘만 나오게끔 수정 작업 좀 하세요. 우선 상측 하측 분리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브로 해가지고 밑에 싹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코와 잡고 그 다음에 요 가이드 핀까지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 분리해야 밑으로 내리십니다. 이렇게. 아이고, 요것도 잡아야 되는데. 얘도 땡겨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분리 작업을 하세요. 위아래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얘는 블록으로 다시 묶어주는 거죠. 뭘로 묶냐면, 사이드 게이트 금형. 사이드 게이트 금형 1. 상측이라고 해서 묶어주시고. 사이드 게이트 금형 1 상측 얘를 싹 잡아주시면 되는 거 이렇게 싹 잡아가지고 묶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밑에는 사이드 게이트 금형 1 하측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어요. 하측 잡아주시고 요거를 왜 이렇게 묶냐면요. 나중에 이제 금형 같은 거 설명할 때, 이렇게 이제 분리되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써먹으라고 이제 이렇게 분리해 놓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출 성형품이 나온다. 그거를 이제 설명할 때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법. 이렇게 해서 분리 작업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정면도는. 자, 다 되셨으면은요. 우선 여기 가동축 설치판 있잖아요. 맨 마지막 거. 요거를 이제 불러오세요. 가동축 설치판 불러오시고. 가동축 설치판을 이렇게 불러와서 이제 우리가 전에 했던 방식대로 싹 지워요. 그리고 색깔은요. 색깔은 그 정면도에서 쓰던 색깔을 그냥 쓰면 좋은데 아마 색깔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색깔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임의대로 하시고 웬만하면 색깔은 같이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잘안될 수도 있다는 거. 중심선은 웬만하면 다 지우세요. 겹치면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시고, 색깔은 옆에 있는 요, 정면도에 있는 색깔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저장을 합니다. 얘는 가동축 설치판 평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시고, 이렇게 또 작업을 해줍니다. 잠깐만요, 저 이거 딱 놓친 게 있네? 수정 좀 하고. 다 끝나셨으면 스톱핀 불러오세요. 스톱핀도 지금 보면 스톱핀은 아마 없을 거예요, 형상이.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야 될것 같은데요? 보니까 스톱핀. 아, 스톱핀 여기 직접 그렸나 보다. 부품도 없네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불러와서 불러와가지고 여기다 투상도를 그리세요. 투상도 XL V 엔터 치셔가지고 이렇게 투상도 그리시면 되겠죠. 원은 두 개만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맞춰가지고. 요게 이제 스톱핀에 보이는 면. 요거를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좀 이따 써먹어야 되니까, 나중에 써먹어야 되니까 따로 복사해 놓으시고요. 도면화 작업할 때 써먹어야겠죠. 그래서 혹시나 날라가면 아까우니까 이따 보관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만 필요한 거죠. 얘만 따와서 또 블록을 묶어줍니다. 색깔 이 색깔 그대로 쓰시면 되겠네.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선 지워주고, 중심선 지워주시고, 블록으로 우선, 아, 자, 블록을 묶는데, 여기 잠깐 보세요. 얘만 묶는 게 아니라, 여기 잠깐 보세요. 얘를 우선 조립을 해요. 네 군데. 네 군데 조립을 하시고, 이렇게. 네 군데 조립을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묶어요. 네 개를. 블록으로. 그래서 얘는 스톱핀 평면 4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좀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게 나중에 또 분리 작업할 때 편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총 4개 다 잡아주시고 엔터. 나중에 이제 분리할 때 이런 게 분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렇게 작업하는 게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블록을 총 4개의 부품을 같이 잡아주셔라. 그 다음 조립. 이렇게 조립하는 거지. 스토핀 조립까지 끝난 거고요. 스토핀 조립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조립할 게 뭐냐. 볼트도 조립을 해야겠네. 그죠? 이거 M10짜리. 얘도 지금 보면은 요 방향으로 아마 작업 평면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하나 따오고. 요거를 따와서 마찬가지로 우리 XL의 V를 이용한 위에 평면도를 잡아줘야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얘는 나사니까 그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쪽 선은 가는 선, 그리고 브레이크로 끊어야겠죠? 끊는 게 중요한 거, 이거. 이렇게 3분의 1, 4분의 1 정도 끊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사를 표현한 거지, 볼트. 그럼 이제 얘는 이제 필요 없고. 아, 잠깐만. 요것도 안 그렸나, 혹시? 하여튼 요것도 갖다 놔서 이제 또 활용하시면 돼요. 투상도에다가. 여기 안 그렸나 보네. 이것도 추가시키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또 블록으로 묶어야겠죠. 색깔을 보게 되면 요 색깔이죠. 요 색깔로 맞춰주시고. 요 색깔이 뭐야? 이거였나? 이건가? 요 색깔로 맞춰주시고.
중심선도 마찬가지로 중심선 치우세요. 치워주고 얘만 블록을 묶습니다. M10 M10 그 다음에 길이 150 얼마였죠? 얘가 150, 어, 105 105 422A 마찬가지로 중심선 찍고 점치 다 선택해 주시고 엔터 확인. 그럼 이제 묶인 거죠. 아, 자, 근데 묶이기 전에 얘도 똑같이 해야겠다. 요것도 우선 복사를 해서 옮겨요. 어, 아까처럼 똑같이 하게. 얘도 네 개 필요하지,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네 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복사하여 선택을 해서 묶어주세요. 요거 이제 묶어주는 거 4개 묶어서 이제 마무리. 아이고. 잘못했네. 다시 하겠습니다. 복사가 아니었죠? 제가 복사를 들어가가지고 묶으려고 했네. 자, 귀찮더라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거 말고 더 약간 더 다르게 해서 쉬운 방법도 있는데 그게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수정할 때. 그래서 이렇게 우선 해주시고 블록에 블록으로 묶어도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안 할게요. 예, 블록 한 번에 끝내는 걸. 이렇게 해서 이제 볼트도 4개 이렇게 조립이 된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한 번에 끼웠다 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볼트까지 꽂은 거예요. 예, 볼트 꽂고 스토핑 꽂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거 이제 꽂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뭐 스페이스 블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삭밀판 이런 거 이제 하밀판이죠. 하밀판부터 슬슬 조립을 하면 됩니다. 자, 그거는 뭐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블럭, 스페이스 블럭 불러오시고 마찬가지로 색깔. 색깔을 잘 보고 비슷한 걸로 맞춰주시면 되겠고 빨간색이네요. 빨간색으로 맞춰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옮겨요. 위치에다가 옮기시고 어이구 잠깐만 선택하기가 불편한가? 괜찮다. 그 다음에 요것도 선택을 해서 선이 겹쳐있네. 아 안되겠다 이거. 요거 잠깐만 이거 블럭을 두 번 묶어서 합시다. 이거 불편해서 안 되겠어. 자 우선 얘 일단 묶어요. 아 이 원이랑 다 같이 한번 묶고 어 한번 묶고 또 묶을 거야 두 번. 어 자 어떤 이름을 달리하면 되니까 스페이스 블럭으로 해서 평면으로 우선 1차 묶어주고 이게 나중에 수정할 때 불편하거든.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조립하기가 불편해. 그 다음 얘를 복사를 해서 위치 잡아주고 됐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다시 또 블록으로 묶어요. 세트로 해가지고 스페이스 블록 평면 2EA로 해가지고 묶으시면 되겠죠. 2EA 두 개 이제 묶어주시면 얘도 똑같아요. 묶인 게 이렇게 한 번에 다 잡혀. 이렇게 해서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블럭까지 조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함일판 조립하시면 되겠네, 이제. 자, 이제 함일판 찾아서 또 조립을 해야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다 지워요. 외형선 빼놓고 다 지워버리시고. 이거 안 지워도 괜찮은데, 그냥 지우는 게더 간결해요. 간결한 것 같아서 지워버리고. 얘는 색상이 뭐예요? 파란색이네요? 파란색으로 색깔 씌워주시고. 저장이요. 함일판 벽면. 함일판 평면. 그 다음에 센터에 조립을 해야 되니까 여기 대각선 그려주시고. 여기 대각선을 그려주시고, 얘를 무브로 해서 옮겨, 대각선 중간점을 기준으로 잡고 옮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센터로. 깔끔하게 조립이 되죠. 이 대각선을 그려놓고 중간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잘 확인해 주시고. 그럼 잘된 거죠. 저장하시고. 자, 볼트, M6짜리 볼트, 요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방향만 그려놨어요. 근데 이 방향 말고 반대 방향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럼 반대 방향도 그립시다. 똑같아요, 방식은. 아이고, 이거 뭐야. 직결 모드가 안 켜져 있었나? 직결 모드 켜져 있고. 그 다음에 원이 6.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10. 5, 6, 1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원 기준으로 다 잘라주고. 아, 이거 지워버려요. 이거 필요 없겠다. 그 다음에 요 선은 가는 실선, 치수선. 그 다음 브레이크 끊어주고. 얘를 저장해요. 색깔은 뭘로 하나? 볼트 색깔은 어두컴컴한 걸로. 그렇죠. 어두컴컴한 걸로. 색상은 어두컴컴한 걸로 해서 고정시켜주고, 그 다음 저장을 합니다. 얘는 M6. 길이는 얼마예요? 이게 몇 번이야? 17번이, 잠깐만, 17번인데? 자, 다 됐으면은 길이 15. 평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블록으로 한번 묶어주시고, 또 한번 또 묶을게, 두번 묶을게, 얘도. 그다음에 불러와가지고, 조립을 하시면 되겠지. 뭐야, 이거. 복사관디. 자, 여기 들어가는 거죠? 카운트 보아에 이렇게 하나씩 끼워주시고. 그리고 블록을 또 묶어요. 얘는 M6. M6. 그다음에 15. 그다음에 42A. 이렇게 해서 묶어주시고. 와, 컴퓨터 버벅대기 시작한다. 이게 단점이 있어, 이거 할 때. 컴퓨터가 막 버벅대요. 조립도는. 그래서 한번 빼봐요. 이렇게 저처럼 빼보시고, 이게, 얘만 네 개만 이렇게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네 개만 나오고, 다시 네개 조립. 이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되겠어요. 끝. 그 다음에 이어서 삼밀판도 복사를 하고.